절의 격리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격리된 결핵 환자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께 격리의 개념과 목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격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의 개념과 목적.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균이 전파되는 경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오염된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직접 전파, 기침이나 지체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작은 크기의 물방울을 통해 전파되는 비말 전파, 미생물을 포함한 작은 입자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이것을 흡인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공기 전파 등으로 구분되며, 쥐, 파리, 모기 등의 생물체를 통해 미생물이 전파되는 생물 매개체 전파와 오염된 음식이나 물, 혈액, 기구 등을 통해 질병이 전파되는 무생물 매개체 전파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격리란 이러한 경로를 통한 병균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이 확인된 환자나 의심 환자, 보균자 등을 다른 사람들과 따로 분리하는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격리는 대상 병균의 종류에 따라 접촉, 비말, 공기 전파에 대한 차단을 위주로 시행됩니다. 결핵이란? 결핵이란 결핵균, 원어로는 마이코박테리움 투버큘로시스라는 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여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결핵균은 산소가 많은 환경을 좋아하는 호기성 균에 속하므로 주로 사람의 폐에서 증식하면서 폐결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는 신장, 신경, 뼈 등 다른 조직이나 장기에 결핵균이 증식하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결핵을 폐외결핵이라고 부릅니다. 결핵의 전파 경로. 결핵균은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미세한 비말에 포함되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감수성이 있는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흡입되어 폐결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결핵은 호흡기에서 나오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환자와의 신체 접촉이나 환자의 물건을 만지는 행위에 의해서는 감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폐외결핵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폐결핵 감염 환자의 격리 지침. 환자의 가래를 염색하여 관찰하는 객담 도말 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되거나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는 비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1인실 또는 결핵 환자들만 생활하는 병실에 격리가 필요합니다. 폐결핵은 한 결핵질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급격히 전염력이 떨어지므로 약 복용 2주가 지나면 더 이상 격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격리 시 주의사항.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 튀어나오는 비말을 통해 전파되므로 격리 시에는 다음의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을 닫아둡니다. 공기를 통해 비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이 출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격리실 문을 닫아두어야 합니다. 방문객 제한과 마스크 착용.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료진이나 보호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환자 이동 제한. 병실 밖으로의 환자 이동을 제한하시고 환자가 격리실 밖으로 나갈 때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호흡기 에티켓 지키기.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비말이 날리지 않도록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도록 하시고, 콧물이나 침 등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에는 깨끗이 손을 씻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환자와 접촉하기 전과 후에는 감염관리 규정에 따라 물과 소독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깨끗하게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하시고, 가운이나 장갑 착용, 환자 주변 관리와 세탁물 처리 등을 규정에 맞도록 시행합니다. N95 마스크 착용 방법.
N95 마스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과립에 95% 이상을 걸러주는 마스크이므로 격리 시를 방문하는 보호자나 방문객은 다음의 요령을 따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림과 같이 고정끈을 느슨하게 하고 코 부위의 금속 부분이 위로 가게 하여 마스크를 잡습니다. 얼굴에 마스크를 밀착시킨 다음 머리와 목 뒤로 머리끈을 고정합니다. 양손가락으로 금속판을 눌러 코 부위에 밀착시킵니다. 이제 마스크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하는데 양손으로 마스크를 가볍게 잡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을 때 옆으로 공기가 새지 않고 반대로 숨을 들이쉬었을 때 마스크가 안으로 살짝 들어가면서 공기가 옆에서 새어 들어오지 않으면 잘 착용된 것입니다. 한편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마스크를 손으로 잡고 먼저 고정끈을 뺀 다음 마스크를 벗습니다. 지금까지 결핵 환자의 격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